이상한 사람에게 카톡이 왔다. 벌봉이가 정기검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50cc 이상 이륜차는 모두 정기검사 대상이다. 2020년생인 벌봉이도 검사 대상인 것이다. 학창시절 125cc 바이크는 대상이 아니었고, 벌봉이를 타고 다닌 지 3년째, 공단에 따르면 신조차의 경우 최초 주기가 3년이며 이번에 대상이 된 것이다. 최초 주기 이후에는 2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신조차랑 신규로 제조 수입된 이륜 자동차가 재작년도에 사용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링크를 누르면 이상한 생물이 나오고 무시하면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륜차 검색을 누른 뒤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검사소 예약을 할 수 있다. 검사소는 지역을 선택한 뒤 진천이 없다. 청주랑 충주밖에 없다. 그래서 충청도다. 귀찮지만 청주로 가기로 했다. 온갖 축의 고비를 넘기며 청주에 도착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번호판이 파손돼 재검사 판정을 받았다. 번호판을 다시 달아야 한다. 다행히 검사소와 차량 등록 사업소는 가까웠다. 참고로 녹색원인 가축시장의 주차장은 제이에게 매뉴얼 바이크 연습을 시켜준 곳이다. 넓어서 좋다. 번호판을 청주로 발급받다 보니 영혼을 판 느낌이 났다. 진천특별시에 대한 배신이다. 어차피 타락할 거라면 울릉도나 마라도에서 달 걸 그랬다.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어서 직원들은 증발했고, 나는 민달팽이와의 약속이 급했기 때문에 일단 후퇴했다. 저녁에 진천에서 다른 약속도 있기 때문에 결국 청주로 나중에 다시 와야 한다. 실패다. 검사원에 따르면 재검사 시에는 예약도 필요 없고 수수료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처음 검사할 때도 딱히 예약 없이 와도 된다고 한다. 굳이 핸드폰으로 예약할 필요가 없었다. 실패다.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 말고 지정검사소라는 것이 있었다. 민간검사소인데 일종의 협력업체 개념 같았다. 진천에 검사소는 없지만 지정검사소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었다. 어마어마했다. 마침내 도착한 진천 지정검사소. 마침 또 점심시간이어서 휴게실에 숨어 있기로 했다. 학계에서는 내가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와서 점심을 드시러 가는 건지 논쟁 중이라고 한다. 책을 읽었다. 네네. 이 뒷측을 엔진에 하면 이 떨림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RPM을 잡습니다. 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 50만 원. 안에 센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센서. 아, 여기다 꽂는 거구나. 자석. 자석 같이 붙이시는 거예요? 네, 자석이 거예요? 안에 자석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측정이 돼요. 유튜브인데 이거 너무 너무 허접하게 돼. 괜찮습니다. 제 채널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는 마무리되었다. 참고로 공단에서는 검사 수수료가 대략 17,000원가량 들어가고, 나는 재검사 대상이어서 원래 해당 공단에서 다시 진행해야 됐지만 귀찮아서 담당자와 상의 끝에 완전 부적합 처리 후 진천에서 새로 받고 수수료를 냈다. 민간 검사소의 경우 수수료가 25,000원으로 조금 더 비싸다. 군대로 따지자면 사제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잘했다. 다음은 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이다. 원래 앞에 소개했어야 됐는데 깜빡했다. 이륜차 신고필증과 보험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고 필증은 지자체 이륜차 담당 부서나 온라인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발급 가능하다. 좌측 상단에 있는 민원 안내 버튼을 누르고 19번 재발급 신청을 누르면 된다. 보험증권의 경우 상단에 있는 계약 관리를 누르고 원하는 형식의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된다. 잘했다.